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일을 한 지 한 해 강사 4년 후 지금 이제 6년 차 정도 됐고요. 총 기업 교육 강사로서의 경력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이런 강사로서의 직업을 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월 1,000만 원 이상까지도 됐습니다. 사실 제가 어떻게 또 1,000만 원까지 또는 그 이상 벌 수 있었나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. 강의 한 잔, 예진의 애티튜드. 일단 첫 번째, 저는 강의가 거의 저의 주 수입원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의랑은 조금 다른 강의인데 녹화 강의라고 좀 다르게 구분을 했어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이후에 연결되는 현장 코칭 또는 현장 교육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. 또 미스테리 쇼퍼라고 해서요, 고객을 제가 가장해서 그분들의 좀 객관적이고 현재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컨설팅도 합니다. 그것도 뭐 강의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좀 쩔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진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분들의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검증해보고 수준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럴 때 이렇게 모니터링 또는 미스테리 쇼퍼의 역할을 통해서 제가 방문을 한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뭐 클래스 101 또는 크모과 같은 플랫폼에서 제가 작가라던가 강사로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제가 3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리고 3년 동안 제가 딱 찍어놓은 그 강의들이 이제 꾸준히 팔리며 그 팔리는 수익원이 저에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거죠. 그리고 저는 이제 클래스 101 말고도 크몽에도 저의 강의가 올라가 있는데요. 그 크몽을 통해서 보통 1대1 강의 또는 온라인 강의로도 연결이 많이 돼요. 어쨌든 크몽, 뭐 숨고, 프리 이런 데에 저의 강의도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엔요, 제가 온라인 튜터로도 활동을 합니다. 이렇게 온라인 녹화 강의 촬영을 하게 되면요, 그 녹화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어떤 채점이 필요한 튜터가 또 반드시 필요하거든요. 튜터로 수익을 제가 좀 따져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?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튜터를 해드리는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인원수 대비 비용을 받기 때문에 수입원이 들어옵니다. 그리고 또 벌어들이는 수익 파이프라인 중 하나는 강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.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의 회사를 통해서 크게 계약을 하는 교육 프로젝트 같은 거, 수익 계약 같은 게 있다면 저 혼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강사님들을 팀으로 만들어서 같이 조인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. 그때 발생하는 제가 이제 가져오는 수수료도 있어요. 뭐 수수료가 뭐 딱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어떤 비율을 제가 가져가기도 하고 그 수수료도 저의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, 제가 낭비를 잘 하지 않는 편이긴 해요. 되게 아껴 쓰는 걸 좋아하고, 뭐 이게 저의 수입원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제가 월 1,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을 벌기까지는 쓸데없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저의 생활 습관도 하나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막 짠돌이, 뭐 짠순이 이런 게 아니고요. 써야 될 때는 쓰지만 그걸 쓰기까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.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? 작은 거를 좀 많이 아끼는 편이고요. 돈 낭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습관도 차곡차곡 모여서 제가 월 1,000만 원 이상을 벌기까지의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영상은 월 1,000만 원 이상을 벌기까지 이 손예진 강사의 수입 파이프라인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.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월 1,000만 원 그 이상을 벌 수 있게 된 여러 가지 수입 파이프라인이 생겼는데, 앞으로 저의 이렇게 주 수입원들이 한쪽에 좀 쏠려있지 않고 고루고루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만들어 놓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제 강의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 부분만 집중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부분 버리면서 저만의 강의를 찾아갈 수 있는 날이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칠게요. 감사합니다.